이 우한 폐렴 공포가 중국 외 국가로 확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의심 환자가 두 명이 더 발생해서 모두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.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여행하고 입국한 64세 중국인 남성과 61세 싱가포르 여성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두 환자는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한 폐렴과 관련돼 있는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중국 외에서는 지난 13일 태국에 입국한 중국인 두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환자로 확인됐고 일본에서도 16일 동일한 신종 바이러스성 폐렴이 걸린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.